요즘에 뭐 뉴스 보시면 언론 기사나 또 기업 관련 뉴스에서 ESG라는 단어 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미 접하셨거나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전히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오늘 ESG 개념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보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EO 스코어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SG에 대해서 먼저 그 개념부터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그 약자도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것 같고, 갈 길이 많습니다. 요즘 뭐 언론에 가장 많이 거론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ESG죠. ESG는 말 그대로 E, 환경, environment, social, S, 그리고 governance, 지배구조의 G를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 경영에 있어서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한번 있는 시기라고 볼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기업이 돈을 어떻게 버는가에 대해서 주주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ESG가 의미하는 말은 뭐냐면 돈을 얼마나 버는냐에 대한 관심이었다면 지금은 ESG의 관심은 돈을 어떻게 버는냐에 대한 관심으로 그렇죠.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많은 이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익을 어떤 방식으로 내는가에 대한 평가가 ESG입니다. 즉, 환경적으로, 친환경적으로 돈을 벌었느냐, 그리고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일을 했느냐, 그리고 지배구조는 과연 투명한 기업 방식으로 돈을 벌었냐에 대한 문제가 바로 ESG입니다. 이게 촉발된 가장 큰 원인은 사실 코로나19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는 단기적인 어떤 효율성보다는 장기적인 지속 가능한 기업에 대한 보건력을 굉장히 강조하게 되면서, 그럼 지속 가능한 방법이 뭐지?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지금까지 논의된 것들의 중심이 바로 ESG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단기적 수익보다는 장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방점을 찍은 게 ESG고, 그 방법론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세 가지 방법으로 경영을 해야 지속 가능 경영하다. 앞으로는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는 게 바로 ESG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다 당연한 얘기고, 그리고 좋은 방향성인데, 굳이 지난해 한 하반기 연말부터 또 올해 초까지 이렇게 ESG가 유독 더 각광을 받고 더 중요하게 여긴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사실 뭐 ESG나 기업의 사회적 가치나 굉장히 오래 전부터 논의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 논의된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생색내기, 그리고 뭐 어떤 표면적인 우리 사회활동해, 사회공헌해, 환경적으로 우리는 지내,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돈이죠. 투자가 갈림길에 섰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몇 가지 이제 짚어보면 2015년도에 그 글로벌 기후 파리협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트럼프가 탈퇴했던 그 파리협정을 이번에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바이든 대통령이 바로 파리협정에 재가입하겠다는 것이 사실 가장 큰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19가 단순한 바이러스가 아니라 이것은 환경에 대한 큰 재앙이구나라는 것을 다 공감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탄소제로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탄소제로를 누가 더 잘하느냐에 대한 경쟁이 붙기 시작하면서 ESG가 각광을 받는데, 우선 미국은 2050년까지 탄소제로,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제로, 우리나라도 동참을 했죠. 그린 뉴딜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고, 이런 정치적인 영향에다가 기관 투자자가 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가장 큰 세계적인 기관 투자자인 블랙락의 래리 핑크가 딱 1년 전이죠. 2020년 1월 달에 앞으로 ESG 평가 결과에 따라 투자를 두배 늘리겠다라고 공표를 합니다. 그게 참 컸죠. 굉장히 컸죠. 그리고 그래서 뭐 ESG 부합하지 않으면 돈 빼겠다라고까지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으니까. 대표적인 포스코 같은 기업이죠. 석탄을 그렇게 많이 쓰면 우리 앞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공표를 함으로써 굉장한 큰 충격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래리 핑크라는 사람은 그전에는 굉장히 그 캐피탈리즘의 선두에서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갑자기 그렇게 바꿈으로 인해서 이 화두가 업계에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고, 결국에는 정치적 선언으로 끝났다면 이 정도의 파급 효과가 없을 텐데, 앞으로는 기관 투자자가 지금 ESG에 약 작년 기준으로 40조 달러가 지금 투자되고 있습니다. 40조 달러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4경 4천조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것이 지금 2030년이 되면
1130조 달러까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앞으로 ESG를 준수하지 않으면 기업들은 투자받기 어렵다는 메시지가 지금 던져진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업들이 지금 올해도 보면 누더나도 어느 기업이 불붐을 하고 ESG 위원회 만들고 ESG 부서 만들고 그쵸. 대부분 CSR 부서가 ESG 부서로 되긴 하는데 그러면서 투자자에게 외면받지 않기 위해서 움직이면서 이것이 굉장히 올해 최고의 화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ESG와 이제 비슷한 개념 좀 다른 무의미긴 협회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RE100에 가입하는 기업들도 계속 늘어나고 네.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가입되지 않거나 아니면 ESG를 준수하지 않으면 일거리를 안 주겠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네. 예, 당연히 여기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 G2 국가만 보더라도 미국과 중국 간에서도 ESG를 놓고 지금 격전을 벌이고 있고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그 ESG에 특화된 그 블랙록 임원을 백악관으로 불러들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뭐 예. 지금 상황은 그럼 어떻게 펼쳐지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 구조는 그 정치적 구조하고 좀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됩니다. 그 우리가 잘 알듯이 그 트럼프 시대 때는 미중과 무역 전쟁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면전을 벌인 거죠. 근데 바이든은 굉장히 바이든 정부라고 해서 미중 무역 전쟁이 종식될 거라 아무도 예측하지 않았고 바이든 정부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제 저를 펼치는 것 같습니다. 대외 무역 의존도 가장 높은 중국을 대상으로 사실은 ESG만큼 굉장히 세련되면서 전 글로벌하게 동의를 받아낼 수 있는 전략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 전략이 사실 숨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블랙락에 있는 고위 임원을 백악관을 불러들이면서 ESG에 이제 엑셀을 밟겠다는 의미고 예. 실제 미국의 연간 투자 규모를 보면 연평균 187조인데 불구하고 중국은 현재 약 그 21조 정도만 지금 투자 규모에 비해서 미국은 187조 중에서 약 200조 정도를 ESG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건데 중국은 예. 560조의 투자 중에서 현재 21조 정도만 투자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투자 규모의 차이도 보이지만 미국이 이렇게 엑셀을 받는 이유는 어떤 ESG를 통해서 환경에 제동을 걸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 그 기업에 대해서만 예를 자동차 기업을 따지면 제네럴 모터스사만 ESG를 평가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네. 제네럴 모터스사의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까지 그렇죠. 모두 ESG를 적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 말은 어느 정도 큰 변혁이냐 하면 지금까지 밸류체인들을 다 리모델링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기업은 어디겠습니까? 제가 볼 땐 중국 기업이 가장 많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기업에서 네. 당장 유럽 펀드와 미국에서 새로운 그라운드룰을 만드는 거죠. 거기에 편성하지 못하고 사다리를 타지 못하면 향후의 글로벌 경쟁에서 완전히 뒤처지는 기업이 될 것이고 지금까지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글로벌하게 많은 영향력을 발휘한 것을 한번 판을 바꾸겠다는 의미가 굉장히 단계에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기업들은 저 판에 들어가지 않으면 앞으로 생존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ESG가 되는 거고 중국은 지금 이 판에서 어떻든 패러다임 시프트를 되는 이 판에서 메인은 진짜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펀드 규모를 늘리면서 따라가겠지만 상당한 부분 역부족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ESG 중에서 특히 E를 충족하려면 중국 같은 경우에 산업 체질도 완전히 바꿔야 되고 되죠. 설비도 다 뜯어 고쳐야 그렇습니다. 되는 상황인데 네. 시간이 걸리고 돈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미국은 그쪽으로 공격을 하는 거고 중국은 또 나름대로 대응은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얘기해 주신 것처럼 ESG 펀드 규모 자체는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앞선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규모 자체가 단위도 다르고 이미 사실 어떤 탄소 제로라는 개념도 유럽에서 나왔었지 않습니까? 네. 이미 유럽 쪽은 이렇게 제도화가 잘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본시장의 메커니즘이 좀 달라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시장 자체가 유럽에서 제일 먼저 컸고 그다음 미국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기금 운용 자체의 기관 투자자의 성장 자체가 유럽과 미국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러니까 ESG 같은 전략을 펴기에도 기관 투자자가 많은 국가가 훨씬 펴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유럽은 이미 1조 유로 정도의 성장을 해왔고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는 사실은 그 유럽의 그 2006년부터 준비를 해왔어요. 2006년 4월 달에 그 유엔 그 코페 아난드 유엔 전 사무총장이 글로벌 주요 연기금에 대해서 어떤 발표를 하냐면 앞으로
PRI, 즉 사회적 책임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즉 Principles of Responsible Investment인데 이걸 PRI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연기금은 투자를 할 때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에는 투자를 고려해달라고 공표를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먼저 이걸 시작한 거예요. 네. 거기에다가 붙은 게 바로 E가 붙은 거죠. 환경에 붙으면서 이 연기금이 커진 상태인데 그전에는 모든 연기금들이 주주들의 투자자 중심으로 갔다면 이제는 사회적 책임, 환경으로 가면서 펀드가 커졌고 예. 지금은 오히려 이런 이 커진 펀드를 대상으로 경제 질서를 다시 한번 자기들 위주로 재편하겠다는 욕심이 사실 깔려 있습니다. 예. 중국은 준비되어 있지 않고요. 뭐 아시아 국가들은 열심히 공장만 돌린 상태로 따라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력이 이미 아시아 굉장히 커진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유럽 중심의 경제 체제가 위협을 받으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ESG 같은 굉장히 보기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코로나19가 사실 이 엑셀을 밟은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가져오겠다는 저희가 깔려 있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자본의 힘입니다. 자본의 힘으로 그러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욕심이 깔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걸 너무 순진하게는 받아들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병들어가니까 착하게 산업 생태계를 바꾸기 위해서 ESG를 하나보다 라고 표면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다음 패러다임을 준비하고 또 기득권을 잡기 위해서 이제 기업들도 ESG에 계속 힘을 쏟고 있는 거고 어떤 기업들의 지속 가능성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건데 블랙록에서도 어떤 뚜렷한 이제 기준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ESG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게 어찌 보면 되게 추상적일 수도 있는데 또 이걸 어떻게 수치화할 것인가가 좀 고민이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나온 내용들은. 현재 ESG 평가 기준은 나와 있습니다. 몇 번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굉장히 나와 있는데 그렇지만 아직까지 산업별로 업종별로 ESG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론이 많습니다. 네. 특히 최근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같은 여러 논문들을 보면 기업들이 현재는 ESG 평가라는 게 기업들이 자사의 보고서에 공표하는 기준으로만 ESG를 평가합니다. 굉장히 표면적인 평가죠. 네. 네, 이걸 이제 우리는 프로포잘된 평가라 자표라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 금융위원회에서도 올해부터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와 환경 보고서를 내라고 지금 의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2025년까지는 모든 상장사에서 다 의무화시키고 있는데 많은 투자자들은 계속 퀘스천을 던지고 있어요. 표면화된 그 지표가 과연 기업의 수익성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투자자들은 수익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학계에서는 표면화된 이 수치보다 실제적인, 서브스텐셜한 실제 그 기업과 업종과 그 기업의 환경에 맞는 지표를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수익성과 연관된 지표를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많은 ESG 지표들은 대부분 저기 표에 보시듯이 오염 방지, 그리고 근로 조건, 사회적으로 가면, 그 다음에 여성 환경, 공정 경쟁, 지배 구조에 가면 이사회, 지배 구조 건전성, 이런 것들이 표면화된 수치이기 때문에 저 지표만 보고, 저 지표가 괜찮은 기업이 수익성이 좋을 거라고 믿는 것은 굉장히 좀 금물이라 저는 봅니다. 예. 그 지표 중에서 그 업종에 특화된 기업들이 맞다는 거죠. 한 예를 들면 최근에 금융권에 보면 누구나 다나 ESG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답이 없어요. 예. 최근에 한 그 논설에 보면 포스코 같은 경우가 ESG 경영을 한다고 그 텀블러를 나눠주고 있어요. 근데 ESG 본질에 보면 굉장히 엉뚱한 이야기거든요. 네, 네. 그것이 과연 포스코가 석탄을 줄이는 것이 맞는 거지 텀블러 나눠준다고 송이만 쓴다고 그 ESG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전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렇게 중요시할 때 옛날에는 봉사활동하고 기부하면 맞습니다. 꼭 맞습니다. 사회적 책임이 올라간 것처럼 생각이 됐잖아요. 지금 딱 그 모양이 그런 모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기업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ESG 기업 한다는 기업들 대부분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언을 드리면 표면화된 등급이나 프로포즈라는 것을 보고 ESG 투자를 하기보다는 예. 그 기업이 서브스텐셜하게 돼 있는 기업들을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LG화학이 배터리로 ESG 편들을 만들어서 굉장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배터리 잘 팔리니까 근데 향후에 가면 어떤 투자의 기준이 되냐면 LG화학이 배터리를 만들 때 그 배터리 소재는 어느 기업에서 만들고 예. 그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이 ESG 준수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 소재를 또 공급하는 기업이 ESG 준수하고 있는 건지 좀 주두면밀하게 보면
과연 그 갭이 장기적으로 ESG 편성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블랙락이나 미국에서는 ESG 지수들이 굉장히 발전돼 있어서 그까지 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기업, 우리 자본시장에서는 아직까지 ESG 그러면 기업들이 표면적으로 공부하는 것들만 주도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분간하는 내용은 되게 중요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ESG에 대해서 그 본질을 알고 수익성을 지키는 선에서도 또 어떻게 산업 생태계를 바꿔갈 것인가를 구체화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건데 저도 이제 주위 사람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국내에서도 뭐 국내 신평사나 데이터 정보 업체에서도 다 나름대로 발빠르게 움직인다고 ESG 기준을 만들더라고요. 네. 근데 들어보면 기준이나 가중치가 다 다릅니다. 맞습니다.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된 그리고 어떤 현실적인 그런 기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네. 지금까지의 흐름들을 봤을 때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ESG 활동들은 좀 어떤지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우리나라 기업도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죠. 특히 이제 4대 그룹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뭐 제일 대표적인 곳이 저는 SK라고 봐야죠. 그렇죠. 예. 예, 예. 대한상위 회장이 아마 될 것 같은데 최태원 회장은 사회적 가치를 주장하면서 어쨌든 ESG에서 가장 선봉으로 지금 여러 곳에서 발표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SK그룹은 SK이노베이션이라는 ESG에 가장 반대에 있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을 것이고 예. 그래서 배터리 사업을 키우는 거죠. 이제 실질적인 2050년까지 탄소제로 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보는 게 투자자 관점에서는 단순히 그 기업들이 ESG를 한다고 언론에 공표하는 것보다도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탄소 지금은 제가 볼 때 ESG라고 막 떠들고 있지만 ESG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현재 투자 입장에서 E입니다. E, 환경입니다. 우선 우리나라 대부분의 주요 그룹들이 환경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와 활동 방법론을 구사하고 있는지가 향후 투자의 가장 큰 그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삼성이나 SK는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죠. 자동차 회사는 어떻게 보면 환경이 가장 적대적인 회사일 수 있는데 그래서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가 얼마나 빨리 움직일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ESG에서는 좀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예. 그 4대 그룹의 ESG 활동들 얘기해 주셨는데 참 그러니까 지금까지 앞에서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약간 좀 짬뽕된 느낌이 있습니다. ESG의 본질에 대해서 진짜로 실천하는 곳도 있고 약간 좀 플라스틱 사용 덜 하자라는 느낌처럼 예, 활동을 하는 기업들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국내 4대 그룹들이 좀 발빠르게 ESG 활동에 점차 더 녹아나고 있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나마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게 뭐 포스코 얘기도 해주셨고 방금 전에 현대차도 얘기해 주셨는데 전통 제조기업들이 과연 이 시기를 어떻게 속도를 맞춰가면서 ESG 경영도 펼치느냐 이건 참 힘들 얘기일 것 같은데 좀 어디가 관건이라고 보십니까? 저도 그 부분이 사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번에 그 조사를 한번 보면 시가총액 예. 상위 200대 기업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예. 기업의 ESG 점수를 이제 표면지 점수를 해봤는데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지배구조가 44점이었고 사회가 37.2점이었습니다. 근데 환경이 24.7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문제가 뭐냐면 이 기업들이 그 환경은 뭐냐면 RE100이라고 있죠. 예. 이게 뭐냐 환경지수거든요. Renewable Energy입니다. 그러니까 Renewable Energy 100이라는 게 RE100인데 이건 어떤 지표냐면 협력업체까지 들어갑니다. 예. 협력업체에서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해서 만들었느냐를 따집니다. 생산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이 말은 에너지를.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게 앞으로 유럽이나 미국 기업들은 아마 우리가 수출할 때 RE100을 지킨 기업이냐 지키지 않은 기업이냐를 따지고 아마 선별적으로 받을 겁니다. 예. 이게 중국에 대한 위협이죠. 예. 즉 기업이 사다리 커드 앞으로는 이런 기준으로 사다리 커드 차기를 할 겁니다. 협력업체에 대해서. 특히 우리나라는 글로벌 시장이 좀 되게 높죠. 그러니까 이 RE100에 대해서 굉장히 응케 들어갈 것이고 협력업체까지 따진다면 현 제조업체들은 굉장히 아마 위기일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그 이 위기를 어떻게 빨리 대처하는가가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ESG 하지만 표면적인 ESG 지표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제조업이나 현재 상장사들이 이런 쪽에서 얼마나 발빠르게 움직이는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옛날에는 유럽의 CE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예. CE 기준이 지금 RE100으로 거의 바뀝니다. 예. 이렇게 해서 바뀌는 쪽으로 빨리 대응을 하는 것인지 급선무라 봅니다.
이미 뭐 이름만 말해도 알만한 국직한 글로벌 기업들은 아리백에 이미 가입을 한 상태인데 우리나라는 뭐 SK 정도 아직까지는 이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벌써 울타리가 쳐지고 있거든요.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야 되는 우리나라 기업들 상황인데 또 하나 궁금한 점 중에 하나가 요즘에 은행권에서도 ESG 얘기를 참 많이 하고 네. 금융당국에서도 좀 당근책을 좀 얘기를 하거든요. 네. 금융권에서는 ESG를 어떻게 지키나 특히 강조하고 있는 E 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상황이 어떻습니까? 조금 안타까운 점이요. 금융권에 ESG 채권이 뭐 굉장히 많은데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권은 지금까지 해온 일이 대부분 사회적 책임의 방점을 찍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의 약 90%가 사회적 채권에 대부분 몰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녹색 채권은 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ESG의 본질 지금 실제적으로 바이든 정부에서 하고 있는 ESG의 메인 스트림에 좀 벗어나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 굉장히 이거는 좀 취급한 문제고요. 이런 채권들을 녹색 채권으로 어떻게 바꾸고 펀드도 그렇게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게 좋고 현재 은행들이나 금융권에서 움직이는 ESG는 굉장히 표면적인 움직임이고요. 대부분에 들어가 보시면 ESG 부서라는 곳이 기존의 CSR 부서가 그대로 트랜스퍼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ESG의 전문가가 없으니 사회적 책임의 인장성사회밖에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미 미국이나 유럽의 메인스트림은 녹색 채권으로 바뀌어 있어서 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지금 가장 좀 급선무고요. 이런 쪽으로 빨리 메인스트림을 바꾸는 것이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참 은행권의 ESG 활동들에 대해서 좀 부족한 점들까지 이렇게 지적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ESG 투자에 대해서 아니면 ESG 관련 기업들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좀 우리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정보가 제한적이다 보니 이것을 좀 어떤 유의사항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될지 이거 좀 얘기를 해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죠. 네. 아까도 이제 몇 번 언급을 했지만 그 표면상의 ESG 우수 기업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아마 이게 조금 더 발전이 되면 실질적인 ESG 지표를 지키는 기업들이 선별적으로 유럽이나 미국 기업들과 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뀔 겁니다. 테두리를 치는 거죠. 그렇죠. 거래를 치면 치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인가를 좀 선별해서 투자의 눈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ESG 본질에 더 가깝고 그리고 투자할 때도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도 그 기업들이 결국에는 수출 주도 위주의 우리나라 기업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기업들이 결국 살아남을 겁니다. 예. 그렇게 투자의 눈으로 보는 것이 맞고 특히 눈여겨볼 만한 것들은 요즘 MZ세대, MZ세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MZ세대들의 관점은 즉 ESG, 사회적 가치나 환경을 지키는 기업들이 훨씬 더 호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MZ세대가 더 중요한 이유가 전 세계적으로 이 친구들이 68조 달러를 상속을 받아요. 네. 그 돈이 어디로 가겠는가를 보는 거죠. 그 돈들은 분명히 기관 투자들을 통해서 ESG로 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장은 실질적인 ESG를 지키고 아리백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 우선적으로 가려서 투자를 하는 게 제일 맞다고 봅니다. 예. 어떤 ESG 투자의 기준 그리고 내가 어디에 투자할 것에 대한 기준도 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앞으로의 또 ESG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CEO 스코어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이슈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